와, 남자 때문에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야. 아빠가 끼웠는데 왜 나 끼우지? 근데 여기 어디야? 아 맞다, 나 술래 끼우지. 나 지금 술래자지. 아이고 이뻐. 아침 10시인데도 아직 이렇게 안개가 껴있어서 앞이 잘 안 보여. 여기 지나갈 때 향기가 나. 오 예쁘다. 새들이 노래도 불러주네. 예쁘다. 어떻게 한국까지 같이 따라갈게요? 덕분에 우유 잘 먹습니다. 어이 어제 십자가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술래길이었고 왼쪽이 알베르기였는데 오른쪽으로. 어제 묵었던 숙소는 침대 삐그덕거리는 거랑 소똥 냄새가 하루 종일 나는 거 말고는 다 괜찮았고 1박에 15유로는 좀 비싸다. 비싼데 밥은 맛있다. 대신 밥이 다른 데보다 술래자 메뉴 가격이 좀 싼 편이어서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숙박비는 좀 비싸다. 산타 마리냐를 뒤로 하고 3.3km를 가면 빌라르도 카스트로 마을이 나와. 빌라도 카스트로에 도착. 빌라르도 카스트로 마을에 들어오면 45km 비석 옆에 이렇게 표지판이 돼 있어. 노란색 화살표는 총 7.5km, 초록색 화살표는 총 7.9km. 거리가 좀 다르고 다시 두 길이 모인다고 돼 있어. 그래서 바닥에 보면 이렇게 초록색 길이 있는 반면 오른쪽 길에는 바닥에 노란 화살표는 없지만 이거 여기 비석 노란 화살표를 따라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굳이 긴 길을 안 가고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갈 거야. 비아르도 카스트로 마을을 뒤로 하고 4.2km를 가면 라고가 나와. 우리가 선택한 길이 거리가 좀 덜한 대신 좀 가파라. 와, 영상이나 사진으로 오르막길이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이 정도로 잘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높은 건데 빨리 가족들이랑 같이 가야겠다. 혼자 가면 힘 빠져서 못 갈 것 같아. 하나도 안 힘들어. 쉴 곳이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오르막길 후에는 뒤를 돌아보라고. 아주 뿌듯하구만. 하나도 안 힘들다. 근데 어제 딱 말릴 만큼만 해가 나가지고. 저기가 앵꼬로 다 페르벤사라고 페르벤사 저수지인데 우리가 가는 길에 가까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엄청 커.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로 보여요. 와, 설마 저기 올라가진 않겠지?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주 다행이다. 아니, 그 여기 출발하기 전에 경사 그려져 있는 거 그림을 봤는데 너무 높은 거야. 근데 버틸만 한 정도였어. 난 그래서 당연히 저기를 올라갔다 내려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게이득.
아우 소똥. 이 높은 데까지 소가 또 어떻게 올라왔대? 더 잘 보이는구만? 사진에는 안 담기지만. 내가 좋아하는 내리막길.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내리막길. 너도 만만치 않아 조심해야 돼. 저기 선풍기. 지금 아래로 보이는 마을이 라고.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쭉 꺾으면은 라고 마을이 나온대. 아 기분 좋아. 어제 높이 나오는 그 그림 보고 망했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갈만한 길이었어. 어? 저 저수지 보인다. 대박. 여기서도 보여. 앵꼬로 다 페르벤사. 짜잔. 나무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아주 멋있어요. 와 이게 눈으로 보면 저 저수지가 진짜 약간 땅에 빵꾸난 걸로 보이거든? 아무것도 없이 딱 물만 저렇게 있고 하늘이 하필 비치기 어렵게 저 하얀 구름으로만 돼 있으니까 그냥 빵꾸난 데 같아. 지금 까미노끼는 왼쪽으로 돼 있는데 이거 찍으려고 여기까지 왔어. 짜잔. 와 이렇게 멋있는 게 영상으로 완전 이상하게 나오네. 진짜 멋있는데 아깝다. 다시 까미노길로 돌아갑시다. 라고로 들어서는 길. 라고에 도착. 우와 물소리 난다 했는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계곡 같은 게 있네. 우와 집 옆으로 물이 흘러. 너무 감성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와서 모기를 본 적이 없어. 물린 적도 없고. 갑자기 모기. 여기 빨간 길은 아마 까미노 거꾸로 가는 길인가 보다. 자 나는 여기로 갑니다. 바본가? 이거 보고 저기 안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 길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보고 여기로 가야 되는데 바보예요 나. 이 빨간색이 거꾸로 까미노라고 하면 이 빨간색 거꾸로 따라가면 됐던 건데 왜 다른 길로 갔지 내가? 어머나 어머나 심장 아파. 어머나 훔쳐가고 싶다. 아유, 훔쳐가고 싶다. 방금 내가 야옹했는데 고양이가 따라서 야옹한 영상 아빠 보여줘야지. 아빠. 내가 야옹했는데 고양이가 야옹하고 대답해줬어. 내가 좋은 건데. 아빠가 세워놨다고? 나 보라고? 라고를 뒤로 하고 2km를 가면
산 크리스토보 데 꼬르손이 나와. 비석 방향을 따라가면 꼬르손 마을이 나온대. 부엔카미노 어플을 보면 산 크리스토보 데 꼬르손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마을 이름은 꼬르손이고 그 산 크리스토보가 아마 그 성자 그리스도 이런 말인가 봐. 산이 성인 성 그거고 크리스도가 그리스도 이런 거거든. 근데 크리스토보가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뭐 하느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거기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불리는 건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다음 마을 이름은 꼬르손. 와, 하늘 갰어. 어제는 엄청 흐릿흐릿했는데 오늘은 많이 맑아졌어. 아직 구름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밥을 먹이는 곳이 있네. 어머, 너 지금 나보는 거니? 반갑다 얘. 그림인 줄 알았어. 맛있게 먹어. 방해 안 할게. 어이쿠, 무서워라. 와, 물 흐르는 소리에 새들 지저귀는 소리에 이렇게 예쁜 비주얼. 하지만 가족들을 놓쳤죠? 빨리 가야지. 꼬르손으로 가는 길. 이제 꼬르손 마을까지 1.5km 남았대. 이쪽으로 가면 꼬르손 전망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순례길 가기 바빠요. 저희까지 올라갈 기운이 없답니다. 그래서 순례길 방향대로 갑니다. 혹시라도 체력이 남으시는 분들은 전망대에 올라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의 없게 존댓말 했네. 반말해야 되는데. 우와, 전망대 갈 필요가 없네. 아주 이쁘구만. 우와. 풍기.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 실제랑 되게 비슷하게 소리 나는 게임. 아빠! 걸음이 멈춰지질 않아. 나 좀 세워줘. 꼬르손 마을 중심에 들어가기 전에 산 크리스토발 꼬르손이 나와. 그게 뭐냐면 여기 또 써있다. 꼬르세이로 데 꼬르손. 꼬르손의 십자가.
코르세이로 대 꼬르손을 뒤로 하고 200m 정도만 가면 꼬르손 마을 중심이 나와. 도대체 무엇을 심으려고 이렇게 큰 땅에 흙인지 똥인지가 덮여 있을까? 땅부자다, 땅부자. 진짜 넓어. 찍히는 것보다 훨씬 넓어. 꼬르손 마을에 도착. 나름 집들을 예쁘게 색칠해 놓으셨는데 주변에 흙과 비료들 때문에 뭔가 조화가 잘 안 맞는다. 조화가 잘 맞지는 않지만 또 이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네. 알록달록해. 되게 깔끔하게 색칠해 두셨는데 문제는 집 주변이 되게 어머나. 아, 저 아니에요. 저 지나갈 거예요. 제 분명히 내가 가만히 서 있었으면 지졌다. 이렇게 그 약간 관리가 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게 같이 있다 보니까 약간 생뚱맞는데 이만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 그치? 이 흙더미들 속에 비료들 속에 알록달록한 집 나름 매력이 있네. 또 보니까 반가웠습니다. 꼬르손. 어머, 여긴 휴양지인데? 저 나무 보니까 나무 너무 이쁘다. 말이 너무 많았나? 어머나 깜짝이야. 나 바닥 보고 걷다가 갑자기 약간 눈이 훤하다고 해야 되나? 뭐지 싶어서 고개 들었는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쫙 깔려있어. 오른쪽은 초록색, 왼쪽은 주황색. 너무 멋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 나는. 엄마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엄마가 저기 멀리 있네. 아니 아무리 봐도 너무 신기하고 이뻐. 어떻게 이러지? 너무 신기하다. 꼬르손을 뒤로 하고 1.6km 정도를 가면 폰테 올베이라가 나와. 여기가 폰테 올베이라 알베르게고 이쪽으로 가면 폰테 올베이라가 나오는데 여기는 리오 사야스, 사야스 강이라고 해. 와, 씨. 이거 영상으로는 안 당기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 크고 엄청 무서워. 빠질 것 같아. 오우씨,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지. 우와. 진짜 무섭다. 여기 안에 풀이 보여. 와, 너무 신기한데? 아, 오늘 우리가 숙소 묵을 곳이 둠브리안데. 둠브리아. 예. 너네 등 돌리고 있는데 모를 줄 알았지? 와우. Hello. Hola. 하늘하고 밑에 풀하고 엄청 예쁘지?
아, 내가 자연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감탄을 하고 있네. 엄마 아빠가 맨날 감탄하면 아, 진짜 늙어가지고 어? 풀이랑 꽃이 뭐가 이쁘다고 맨날 그렇게 감탄사를 날리냐 이러는데 똑같아졌네. 세상이나 만상이나. 인정하기 싫지만 빼박이다 빼박. 본떼 올베이라에서 1.7km 나아가면 올베이로아라는 곳이 나오는데 구글 지도에 올베이로아를 검색하면 되게 먼 곳이 나와.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은 구글 지도에 검색을 하면 올베이로아를 검색했는데 자꾸 올베이라로 찍히거든. 그래서 검색을 할 때 올베이로아하고 가로치고 로칼리닷 이걸 같이 치면은 우리가 지나치는 길이 나와. 왜 검색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베이로아가 곧 나옵니다. 이 길이 보기엔 너무 예쁜데 안 좋은 점 하나는 되게 드라이브 하기 좋은 곳인가 봐. 속도에 안 맞게 엄청 빨리 가거든. 그래서 차 하나 지나가면 눈에 먼지랑 또 소음이랑 장난이 아니야. 그 공사하는데 쓰이는 큰 차 있잖아. 그거랑 승용차랑 지나갔는데 너무 세게 달려가지고 진짜 모래가 다다다닥 소리를 내면서 내 얼굴에 던져지더라고. 아주 그냥 무서워. 그래서 보기엔 예쁘지만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차만 오면 자꾸 눈 감고 귀 막아. 너무 무서워. 가운데 구름 뭐야? 손으로 하트 그린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올베이라로 가는 길에 오르막길을 오르고 뒤를 돌아본다. 우와, 여기 다 올라온 거야? 생각보다 대단하게 안 보여서 당황스럽네. 자, 이쪽으로 가면 올베이로아 나오고 둠브리아는 우리가 잘 곳. 도로를 올라서 걷다 보면 소똥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소똥 냄새. 우리 아빠는 소똥 냄새가 좋대. 어머, 얘는 신기하네. 자, 계속 직진을 하다가 왼쪽으로 빠지거든. 올베이로와 가려면. 근데 멍 때리고 가면 이 화살표를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이쪽으로 갈 거야. 저기 우리를 맞이하는 올베이로아 간판이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어쨌든 올베이로아가 우리를 반기고 있어. 아, 올리브영 같은데? 와, 예쁘게 해놨네. 올베이로아 도착! 올베이로아를 뒤로 하고 3.5km 정도를 가면 로고소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올베이로아에서 나가는 길에 물소리 들려서 들려봤는데 여기 앉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정말 바로 앞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어. 엄청 맑아. 우와.
아,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이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찍기가 힘들어. 그만 좀 예뻤으면 좋겠어. 순례길에 카메라 들고 찍고 가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진짜 이쁘고 난리야. 아 진짜 이쁘고 난리야. 아 진짜 왜 또 푸르고 난리야. 아우 푸르러 정말. 카메라 좀 그만 쓰자. 응? 로보소 가는 중인데 아까 전에 엄청 작게 보였던 선풍기가 이렇게 크게 보이다니. 그만큼 우리가 많이 왔다는 거잖아? 어이없네. 로보소로 가는 길에 이렇게 큰 강이 보여. 그리고 짜잔! 이것 봐라? 숲속에 빵꾸 난 것 같지? 근데 이거 강이야, 강. 나무가 비춰져서 그렇게 보인 거야. 너무 멋있지? 빵꾸 났어, 빵꾸. 자, 이거 찍느라고 가족들을 너무 멀리 보냈다. 얼른 따라가야지. 아, 진짜. 예쁜 거 더럽게 만나, 정말. 아유, 정말. 아우, 정말. 이게 얼마만에 햇빛 가리개야. 산티아고부터 날씨가 어두워가지고 쓸 일이 없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꺼냈어. 로고소 가는 길이 진짜 너무 아름답고 이쁜 게 많아서 카메라를 그만 잡고 싶거든? 피곤하고 힘드니까. 사실 걷기만 해도 힘드니까. 근데 아, 너무 아까운 거야. 아무리 이쁜 게 많아도 한 2, 3일 지나면 까먹는단 말이야. 찍어서 잘 기록해둬야지. 남는 게 사진이고 영상이니까. 그리고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수집해야지. 예를 들면 여기 예쁜 고양이가 사는 곳이다, 이런 거. 봉남이 보고 싶다. 봉남아, 봉남이 엉덩이 만지고 싶다. 봉남이 보고 싶다. 와, 그만 좀 예쁘지. 아, 힘들어 죽겠다.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이게 어떻게 카메라에 이렇게 안 담기지? 여기가 장난 아니게 이뻐. 어떻게 해야 예쁜 게 보이지? 진짜 카메라에 완전 못난이로 나오네. 너무 이쁜데. 우왕. 저기 너무 신기하다. 꼭대기가 돌로 돼 있나? 구름이랑 같이 있네. 큰일 났어. 우리 룩시아 갔다가 피스테라 갔다가 산티아고로 다시 돌아올 거거든? 포르투갈길 가려고? 근데 문제는 피스테라에서 산티아고로 버스를 타고 올 줄 알았거든? 근데 멀미가 엄청 심하대, 그 버스가. 근데 지금 우리 가족 넷이서 다 멀미가 심해. 근데 나는 그래도 참고 그냥 탔으면 좋겠거든? 근데 아마 나머지 셋이 그래 그럼 걸어가자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아마 걸어갈 것 같아. 한 99.9%? 진짜 예외가 있지 않는 이상 걸어갈 것 같아. 망했어. 와. 와. 실화입니까?
뭐야. 그러고서 가는데 계속 무슨 예쁜 정원 나오는 것 같아. 아니 왜 자꾸 이쁜 거야? 미쳐버리겠네. 아이고 예쁜 거 보여주더니 그만 보라고 힘들게 오르막길을 주시네. 아이고. 와 지금까지 내가 내려오고 올라오고 한 길이야. 드디어 로고소 도착. 아우 오는데 아름다운 게 아주 그냥 카메라 들기에서 힘들어 죽겠네. 로고소를 뒤로 하고 1.4km를 가면 오스피탈이 나와. 오스피탈에서 이제 피스테라랑 묵시아 가는 길이 나눠져. 그 갈림길에서 다시 봅시다. 이제 걷는 거에 좀 집중해야지. 유칼립투스 나무. 엄청 많지. 드디어 여기서 살짝 오른쪽으로 틀면 오스피탈이 나온다. 아, 아휴. 야, 쉽지 않았어. 기특해. 아휴. 오스피탈 안녕하세요. 아, 저기 관광버스도 있어. 아, 관광버스가 아니다. 뭔 버스였나? 아무튼 우리가 원래 타려다가 멀미 나서 안 탄다고 했던 거. 여러분 공공의 것에 낙서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너무 웃겨. 사람 걷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순례자처럼 가방이랑 지팡이를 그려버렸네. 아 정말 뭐라 하고 싶은데 너무 웃어버렸어. 너무 귀여운 거야. 저 그리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 오스피탈을 뒤로 하고 1km만 가면 피스테라랑 묵시아의 갈림길이 나와. 구글 지도에도 아예 표시돼 있더라고. 영상에 찍히는 것보다 엄청 크고 가까워. 멋있는 선풍기였다. 설마 내 유튜브를 어린 사람은 보진 않겠지? 그러면은 저 풍력 발전기를 선풍기라고 계속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지? 내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 나 같은 어린애라면 저거 선풍기인 줄 안다. 말하면 고지 곧대로 믿어. 여기 이 자동차가 보는 표지판이라 해야 되나? 여기만 봐도 갈림길로 돼 있어. 왼쪽은 피스테라, 앞으로 가면 묵시아. 피스테라랑 묵시아 갈림길에서 조금만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둠브리아라고 풀로 장식돼 있어. 산티아고 도착했을 때 순례자 사무소에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 피스테라랑 묵시아 가는 그 지도를 꼭 구해야 돼. 그거 안 구하면 진짜 고생해. 왜냐면 이게 블로그랑 유튜브로도 지식을 습득하기가 쉽지가 않아. 산티아고 순례길 자체가 지식이 많은 게 아닌 그 지식이 되게 여기저기 많지가 않잖아. 근데 또 피스테라 묵시아도 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꼭 지도를 가져와서 덜 고생하시길. 우리는
아빠가 길 가다가 누가 버린 건지 떨어뜨린 건지 버려져 있는 거를 주워왔어. 그래서 그거 보고 지금 계획 세우고 마을 위치랑 그런 거 공부하고 오는 거야. 어머나. 얘들아 안녕. 어머 많이 덥구나. 어쩜 그렇게까지 누워있니? 와. 오스피탈을 뒤로 하고 3.5km를 가면 아스카리사스 마을이 나와. 도로라서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다니는 차가 많지 않아서 시끄럽진 않은 것 같아. 물론 차 하나 지나갈 때 소리가 굉장하거든. 사람 없는 데서 그런지 엄청 빨리 지나가. 직진해서 도로를 내려오다가 비석에 있는 노란색 화살표가 왼쪽을 가리켰어. 근데 굉장히 가팔라. 조심해야 돼. 어머나. 여기는 뛰어가지도 못하겠다. 와, 내리막길을 이렇게 꼬불꼬불 간다고? 어머, 어떡해요? 또 내려가요? 아스카리사스에 도착! 올라! Buenas tardes! 아스카리사스를 뒤로하고 2km를 가면 오늘 우리의 목적지 둠브리아가 나와. 둠브리아로 가는 길 끝이 보이는구나. 신이 나는구나. 와. 둠브리아 들어서기 전에 축구 경기장이 있어. 그래서 아까 전에 사람들 환호 소리 들려서 깜짝 놀랐어. 우리 1시간 기다리다가 드디어 숙소에 들어왔어. 근데 1시간을 헛 기다렸어. 왜냐면 여기가 문이 열려있어서, 활짝 열려있었어. 그것도 12시 반부터? 근데 우리는 여기가 12시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었어. 어플에 12시로 돼 있었는데 와보니까 1시로 돼 있더라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항상 1시에 열고 10시에 닫는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 그럼 1시 되면은 여기 봉사자분이 오시는구나 하고 기다렸지. 근데 1시가 넘어도 안 오는 거야. 그리고 1시 반이 됐어. 그럼 우리 1시간 기다렸잖아. 근데 아무도 안 오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떡하지? 전화 좀 해볼까 하는데 어플에 또 전화번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 망했다, 우리 여기서 계속 바보같이 기다려야 되냐. 우리보다 먼저 온 분 딱 한 분이 계셨거든. 그 할아버님께서 생각해보니까 짐을 안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했는데 짐을 이미 가지고 자리를 잡아놓은 거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커플 두 분이 오셨어. 근데 그 두 분이 너네 여기 줄 서고 있는 거야? 이래. 그래서 여기 봉사자분이 아직 안 왔어 이랬더니 아 그래? 이러더니 갑자기 둘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안 왔는데 왜 들어가지? 하고 그냥 구경을 했지. 그랬는데 그 둘이서 우리를 부르는 거야. 이거 읽어봤어? 이래. 그 대문을 들어가서 벽에 붙인 종이를 봤더니 오면은 알아서 너네가 원하는 침대를 골라라. 그리고 우리는 저녁 7시에 올 테니까 그때 이제 뭐 계산을 하든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문이 아무리 열려 있어도 리셉션에 사람이 없고 리셉션이 문이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대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주구장창 기다린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먼저 온 할아버지는 이미 짐 다 풀고 밖에 와서 산책하고 있던 거고, 우리는 가방 들고 1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가만히 앉아있던 거야. 슈퍼를 갈까 갔다가 괜히 자리가 다 나가면 어떡할까 막 이런 고민하면서.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온다면 우리처럼 한 시간 동안 바보같이 기다리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진짜 꼭 영상에 집어넣어야겠다 싶더라고. 배고파. 배고픈데 밥도 못 먹고 한 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나 공립인데 이런 게 있다고 생각도 못했어. 아야야 몰라 나 갈 거야. 야 가져와봐. 뭐 줄 수도 있어. 이리와 도망가긴 귀찮고. 뭘 그렇게 대충 도망가니? 짜지는데요. 소시지.